임백천의 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TN 뉴스 FM 황고선의 스토리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이제 인종차별 기념물 퇴출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의 상징인 동상이 주요 표적입니다.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영웅으로 추앙받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동상은 머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콜럼버스는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노예 제도를 만든 인물이라는 사실이 부각된 겁니다. 흑인 노예제를 지지하며 미국 남북전쟁을 일으켰던 남부연합 지도자 11명의 동상도 미 의사당에서 철거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유명한 노예 무역상의 동상이 시위대에 의해서 강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과거 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에서는 몇 년 전 레닌 동상 1300여 개가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 바로 세우기는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두환 씨가 썼던 국립대전 현충원의 현판이 교체됐고 전국 곳곳에 있던 전 씨의 표지석 그리고 청남대 동상도 잇따라 철거됐죠. 신동엽 씨의 대표시 껍데기는 가라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보치는 가라. 6월 14일 일요일 아침 황고선의 스토리는 이 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에릭 클랩턴의 Tears in Heaven. 월드투어. 주중에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전세계 이슈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방구석 월드투어 YTN 인터내셔널 담당하고 있는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프닝곡으로 함께한 에릭 클랩턴의 Tears in Heaven.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이 곡을 조수연 기자 골라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그리고 네네. 최근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네. 문득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네. 사실 제 세대만 해도 그 에릭 클랩턴을 이제 크림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로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조수연 기자 세대는 사실 이 곡 이거로 더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크림 곡은 잘 모르실 거고. 네. 사실 저는 네.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많이 들려주셨던 곡인데요. 아하. 이 노래의 가사가 마치 한 편의 시 같다고 말씀해 주셨던 네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네, 이 곡은 에릭 클랩턴이 4살 난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네. 슬픔에 빠져있던 때에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쓴 곡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절제된 슬픔이 묻어나는 에릭 클랩턴의 보컬에 감미로운 기타 선율까지 더해져서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네. 아름다운 곡인데요. 네. 최근에 이 지구촌 곳곳에 무거운 뉴스들을 보면서 이 노래 속에 특히 굉장히 인상적인 한 구절이 있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 지금 흐르는 바로 이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Time can bring you down, time can bend your knees. Time can break your heart, have you begging please. Beyond the door there's peace I'm sure, and I know there will be no more tears in heaven.
이런 구절인데요. 네. 한국어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예, 그래보세요. 네. 네. 세월이 당신을 힘겹게 할 수 있고 때로는 좌절시킬 수도 있어요. 세월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애원하도록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 문 넘어 평화가 있으리라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천국에는 더는 눈물이 없으리라 믿어요. 네. 이런 뜻인데요. 네네. 저는 이 구절에 담긴 메시지가 위로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와 희망. 네. 전 세계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벌써 올해 절반이 이렇게 흘러가버렸는데요. 네. 여기에 최근에는 미국의 시위 사태가 국제사회에도 뭐 큰 울림을 준 동시에 네. 한편으로는 또다시 혼돈의 지대에 놓인 듯한 기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모로 힘겹고 버겁고 또 때로는 정말 지치는 시기를 잘 넘기면 더 밝은 앞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이루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위안을 Tears in Heaven을 통해서 얻어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Tears하고 Heaven이란 말은 사실 서로 이렇게 맞는 말은 아닌데 네, 이 두 단어를 같이 써 이렇게 만들어낸 훌륭한 곡이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저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이 감동적인 곡인데 그래서 더욱 깊은 인상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렇게 음악 한 곡씩 가져와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혹시 하실 계획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네. 싶은 음악 한 곡씩 가져오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매주 일요일 아침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스토리.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방구석 월드 투어 코너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투어 역시 미국 이야기입니까? 네, 앞서 음악과 함께 소개해드렸듯이 지금 미국이 상당히 혼돈에 빠져있는 상태이죠. 네. 네, 전국적인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경찰의 과잉 진압에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추모 물결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초반에 매우 격앙됐었고 약탈로 얼룩지면서 시위의 취지가 훼손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평화 집회로 전환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요. 시애틀에서는 시위대가 시장 사임과 경찰 해체를 요구하면서 자치 지역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의사당 주변 일대에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뭐 경찰서 건물에는 경찰이 새겨졌던 자리에 민중이라는 단어로 뒤덮어버렸는데요. 민중.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무정부주의자들을 막아야 한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보니 네. 시위가 다시 무질서 상태로 변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무쪼록 혼란스러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플로이드가 순교자로 묘사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순교자. 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역시 이번에도 이제 흑인 사회 내에서도 네네.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런 시각들도 함께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저 플로이드가 순교자로 묘사되는 분위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네, 이쪽 주장 역시 가해 경찰관의 가혹 행위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데는 시위대와 같은 입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찰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이 플로이드가 지금 순교자처럼 미화되고 있는 데에 대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플로이드가 전과 구범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전과 구범. 예. 네, 과거에 강도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뭐 코카인 소지 등의 전과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요? 네. 이 플로이드를 포함한 5명이 만삭의 임산부가 있는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서 강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요. 네. 당시 임산부의 배에 총을 겨누면서 위협을 가한 게 바로 조지 플로이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번의 경우 플로이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에도 뭐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 수상하게 행동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건데요. 네. 이러한 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 흑인 운동가들은 그들의 논점은 이겁니다. 플로이드가 살면서 저지른 범행들을 보면 명백한 범죄자였다. 네. 근데 뭐 물론 범죄자였다고 해서 경찰에 무릎에 눌려 사망한 것도 역시 옳지 않다. 그렇지만 같은 흑인으로서 흑인 사회가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인종차별을 꺼내들어서 네. 범죄자여도 순교자로 만들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악순환에는 본인도 흑인이지만 이런 이제 잘못된 이 움직임에는 동참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잘잘못은 잘잘못이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당사자가 전과 구범이었다. 뭐 네. 이런 점까지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 뭐, 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종차별 철폐, 경찰의 과잉 진압이 이번 시위 사태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 플로이드가 어떤 사람인지 왜 중요한 겁니까? 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전국적인 분노 여론이 확산했는데요. 예. 시위 현장이나 언론을 통해 어떻게 묘사됐는지를 보면 마치 이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아무 혐의가 없는 선량한 흑인이 네.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잔인한 백인 경관의 과잉 진압에 희생됐다는 이런 메시지가 확산을 했고 네. 이런 게 이제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흑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당사자가 흑인일 경우에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백인 경관의 잘못은 명백한 잘못이었으나 플로이드가 전과 구범이라는 점 또 뭐 마약 소지 혹은 마약 중독 상태로 만약에 체포가 돼서 뭐 수상하게 행동을 했다면 이 부분도 함께 보도되어야 한다. 뭐 이런 네. 지적이죠. 그래서 그 후에 뭐 판단은 각자 할 몫이지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다 들여다보지 않고 사건의 일면만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좀 이제 매번 뭐 아무 이유 없는 인종차별 사건이라는 분노의 악순환을 부르고 네. 결국에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 찾는 데에도 이런 분위기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 최근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사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도 주목받고 있죠. 왜 네. 항상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미국의 총기 자유화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경찰 과잉 진압 논란이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네. 과속 단속에 걸린 흑인 남성이 경찰 지시를 안 따르고 결국 경찰하고 이 흑인 남성하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네. 경찰이 6발의 총격을 쏘아서 이 흑인이 사망하는 예, 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모든 장면을 다시 네. 이제 일반인들도 다 보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종차별 문제가 제기된 이유가 이 숨진 흑인이 그러니까 숨진 사람이 흑인이라는 점 네. 그리고 총격을 가한 게 백인 경관이라는 건데 네. 왜 총격을 가했는지를 이제 들여다 보면은 경찰 지시에 불응을 했고 예. 여러 차례 이제 뭐 차량 안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따르지 않고 이제 밖에서 경찰하고 몸싸움을 벌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운전자가 비무장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제 자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총격을 네.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또 이제 만약에 어떤 시민이 총기를 소유했다면 경찰을 쏠 수 있고 네. 또 경찰이 총기를 빼앗아서 경찰을 반대로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본론은 흑인 대 백인이냐가 아니라 어떤 인종이든 경찰의 지시에 불응했는지부터 이런 문제들은 사실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네. 만약에 불응을 했다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계이든 경찰의 그 총격을 받아서 사망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사실은 이런데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될 때마다 결과적으로 숨진 흑인이 뭐 비무장 상태로 밝혀지면 네. 인종차별, 과잉진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시민들의 총기 소유가 자유화됐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경찰도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차에 미국에서는 이제 단속에 걸리면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이 자신의 차에 올 때까지 가만히 이제 네. 기다려야 되는데 네. 만약 이제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먼저 내리거나 경찰이 손을 위로 올리라고 했는데 바지 주머니에 좀 넣는 듯한 뭐 이런 모습을 네, 네. 보이거나 하면은 경찰이 즉시에 총격을 가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 정당 방위가 인정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따져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플로이드 사건과 또 뭐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시위 물결과 맞물려서 이런 비슷한 이제 뭐 과잉 진압 네, 네.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좀 계속해서 좀 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제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좀 광범위한 잔실물인데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좀 광범위한 문제죠. 네. 인종차별 철폐라는 게 예. 이런 평화 집회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은데요. 네. 정말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흑인 사회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 수준을 높여서 사회적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나아가 흑인 사회가 미국 주류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것.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회적 지위도 향상이 되고 또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일 텐데요. 네.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affirmative action이라는 흑인 우대의 대입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정작 활용을 하게 되는 비율로 보면 좀 아직까지 매우 낮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제도라는 게 뭐 6 혹은 7을 노력해도 10의 결과로 이어지는 줄 수 있도록 좀 많은 네. 혜택을 네네. 예, 주는 건데 더 지원해 주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흑인 가정들이 대체로 좀 아직까지는 교육열이 높지 않다 보니까 예. 부모가 자녀 교육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보면은 좀 낮고요. 낮죠. 네. 예. 특히 이제 환경이 또 어려울수록 아이들이 스스로 교육에 뭐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학창 시절 내내 꾸준히 노력하는 것 또한 사실은 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좀 가이던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예. 뭐 흑인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유명 인사들 그러니까 뭐 스포츠 선수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뭐 배우, 가수, 방송인 이런 식으로 좀 파급력 있는 흑인들이 직접 그러니까 백인들이 아니라 예. 흑인들이 직접 교육을 독려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미셸 오바마가 그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왔는데요. 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구석 월드투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팅 국제부의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뮤직과 함께 뉴스 한 꼭지를 들려드리는 송태엽의 월드뮤직 살롱입니다. 백인 경찰에게 살해당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인종주의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는 미국과 유럽의 시위대가 과거 노예무역에 종사했거나 식민지 약탈에 관여한 사람들의 동상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영국의 세실 로즈라는 인물에 특히 관심이 갔는데요. 그는 영국의 아프리카 식민지 정치가로 현재의 짐바브웨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로디지아로 명명한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그의 동상을 철거하라고 시위를 벌였죠. 소수 백인의 지배가 계속되던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늦은 1980년에 완전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토마스 마푸모라는 가수의 노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푸모는 치무렌가라는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노래를 만들었는데 반란군들이 그의 노래를 부르며 전투 의지를 다진 거죠. 토마스 마푸모의 1998년 앨범 중에서 치무렌가 들어보시죠. 토마스 마푸모는 독립 이후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독재 정치를 하자 또 저항합니다. 이 노래는 그가 사실상 망명해 있던 미국에서 만든 노래입니다. 갈망하던 독립은 이뤘지만 정치가들이 잘못해서 짐바브웨는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남아있죠.
세실 로즈가 살아있다면 지금의 짐바브웨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뮤직 살롱 송태엽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 스포츠 텔링. 네, 스토리로 풀어보는 스포츠 이야기 스포츠텔링 스스스 시간입니다. 스포츠텔러 김재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요. 무릎 꿇기에 무릎 꿇은 애국주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릎 꿇기에 무릎 꿇다. 요새 무릎 꿇기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죠? 예, 저는 한국 선수가 저번에 네. 세리머니 할 때 하는 네. 방 봤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시죠? 대충은 알고 있죠. 그렇죠. 일단 네. 최근 이제 미국에서 사망했던 흑인 남성이었죠.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와 또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동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원조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무릎 꿇기가 시작이 됐던 게 NFL 미국 프로 풋볼, 럭비와는 조금 다르죠. 미식축구라고 네, 그렇죠. 하죠. 네. 미식축구리그 그렇습니다. 네. NFL에 이 샌프란시스코 소속이었던 콜린 캐퍼닉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2016년이었습니다. 이제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당시에도 흑인이 이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캐퍼닉 선수가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프리시즌 경기 중에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국가 연주를 하고 이제 네. 어떤 국민의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일어서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 개막전에서는 아예 국가가 연주되는 그 상황에서 네. 무릎을 한쪽 무릎을 꿇는 지금의 이제 무릎 꿇기 동작의 원조죠. 네. 이 동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 흑인과 유색 인종을 억압하는 나라의 국기에 미국이겠죠. 네. 자부심을 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후 이제 개막전에서도 무릎 꿇기는 계속이 됐고 다른 선수들이 동참하면서 하나의 어떤 운동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자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국가와 호국 영령들을 무시하는 동작이라면 미국 내에서 이제 반대 여론이 일게 되는데요. 예. 이른바 이제 애국주의죠. 애국주의.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른바 이제 프레임 싸움에서 밀렸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의 의미지만 이게 네. 국가 연주 시에 이제 행해지면서 네. 애국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다라는 네. 프레임 어떻게 보면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달을 보라고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본 이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또 이 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은 NFL의 팬층을 보면요.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 이 애국주의의 프레임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됐고요. 결국 NFL이 사실상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고 각 팀의 무릎 꿇기를 하는 선수에게는 네. 벌금을 내려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네. 이후에 이제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결정적인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애국주의의 상징이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정말 그 미국 욕 있지 않습니까? Son of B 네. 하는 이 네. 욕을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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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잘라버려라. 애국심이 없는 선수들은 당장 네. 잘라버려야 된다. 해고하라. 라면서 fire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이제 하게 예. 되면서 네. 이 무릎 꿇기를 한 선수들 모두 해고하라. 이런 독설을 날리게 되고요. 네. 실제로 이후에 네. 이 무릎 꿇기의 원조인 캐퍼닉 선수가 네. 샌프란시스코 구단과 재계약에 실패하게 되고요. 지금까지도 어떤 구단과 계약을 맺지 못하면서 실업자 신세가 되는데 예. 2018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나이키가 캐퍼닉을 예. 내세운 광고를 하는데 나이키는 이런 사회적인 논란을 마케팅에 아주 절묘하게 활용하는 걸로 강점이 있는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캐퍼닉이 여기서 이 광고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신념을 가져라. 그것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의미일지라도 라는 말을 하는데 네. 정말 캐퍼닉은 무릎 꿇기 이후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잃게 됐었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최근 플로이드, 이제 흑인 플로이드가 경찰에 진압을 당하는 상황에서 사망이 됐습니까? 네. 근데 그 사망 사건 이후에 무릎 꿇기에 대한 금지 조치가 풀렸다고요? 네, 풀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NFL 이제 회장이 최근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틀렸었다. 그러니까 기존 입장에서 완전히 유턴한 셈인데요. 당시에 선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네. 흑인의 삶도 중요하고 평화로운 방법의 하나로 앞으로 이런 무릎 꿇기를 허용하겠다. 네.
라는 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캐퍼닉의 저항 이후 4년 만에 정말 큰 폭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로 이제 NFL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개막을 하게 된다면 국가 연주 시에 무릎 꿇기 동작이 보편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지만 네. 하지만 여전히 무릎 꿇기 비판적인 이 백인 보수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하지만 NFL 외에 야구 또 외에 네. 다른 종목에서도 이 무릎 꿇기가 널리 퍼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치적 표현을 금지했던 피파. 네. 피파에서도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스포츠에서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라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네, 피파 역시 그렇죠. 경기 중에 이런 정치적인 표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플로이드 사태 이후에 독일 이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선수들이 골을 넣고 무릎 꿇기하는 이 골 세레머니를 펼쳤어요. 이러면서 예. 이게 정치적 표현 아니야라는 이제 이 어떤 여론이 일게 됐고 독일 축구협회가 징계 여부를 검토하게 됐는데 피파가 곧바로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인종차별 항의는 정치의 영역이 아닌 상식의 문제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네. 인판티노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런 독일 선수들, 그러니까 독일 프로축구에서 세레머니한 선수들 징계하면 안 된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판티노 회장이 징계 대신 박수를 보내야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피파의 이런 공식적인 입장 변화 속에 무릎 꿇기 세리머니는 앞으로도 좀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에선 이동국 선수가 지난 예. 주말 경기에서 처음으로 이 무릎 꿇기 세리머니를 선보였고요. 예. 다음 주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재개가 되는데요. 프리미어리그는 유니폼 선수 이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 아, 제가 영어로 좀 잘 발음이 안 되네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맞습니다. 네. 흑인의 생삶도 중요하다. 네. 이 문구를 새길 예정이고요. 예. 아무래도 유색 인종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 많기 때문에 예. 무릎 꿇기 세리머니를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피파와 달리 IOC 세계올림픽위원회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파처럼 IOC도 올림픽 헌장으로 경기 중에 이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올림픽 헌장 5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 기존에는 규정만 있고 이제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난 1월에 세부 지침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예. 국가 연주 시에 무릎 꿇기를 금지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예. 이제 IOC는 정치적 표현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1976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 육상 200m였죠. 당시에 미국 흑인 선수 두 명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고요. 예. 시상식에서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의미로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치켜 올린 이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예. 하지만 이후에 선수촌에서 추방당했고요. 미국 올림픽위원회 징계도 받았어요. 당시 1등을 했던 토미 스미스 선수가 시상식 이후에 했던 인터뷰가 굉장히 유명한 인터뷰인데요. 네. 자기들이 흑인들은 미국에서 우승하면 미국인 네. 잘못하면 검둥이로 불린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였는데 네. 최근에 이런 어떤 흐름 때문인지 IOC도 어쨌든 이런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규정의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집행위원회가 IOC 집행위원회가 열렸는데 바우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하. 정확하게는 IOC 내 선수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선수위원회 주도로 해서 이 IOC가 선수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현재 네. 방향을 찾고 있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네. 바우 위원장이 표현의 자유와 분열을 초래하는 시위는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비꼬았어요. IOC가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정작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 등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느냐라고 좀 비꼬았는데 이용이라기보다 그건 선한 의미예요. 그렇죠. 좀 보는 시각에서 달라질 네네. 수 있는 좀 비유이긴 한데요. 어쨌든, 네. 어쨌든 정치가. IOC 선수위원회가 무릎 꿇기를 네.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인정할지 그리고 네. IOC가 이를 최종적으로 수용해서 올림픽 헌장 50조를 수정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바흐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은 네. 좀 어떤 유연한 입장을 보였던 때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또 한 가지 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하고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네. IOC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명분이고요. 하나는 돈입니다. 아. 근데 명분에 있어서는 올림픽의 기본적인 상징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네. 문구가 바로 평화와 화합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은 평화와 화합이라는 좋은 명분에는
딱 맞는 주제였죠. 예. 하지만 뉴욕타임스의 지적처럼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음흠. 어떤 부분으로 좀 활용을 예. 한 부분이 있다라고 예. 해도 이 부분은 아예 아니다라고 좀 거부할 수, 뭐 예. 반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측면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FM 94.5MHz, YTN 뉴스 FM, 황보산의 스토리, 김정 스포츠텔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네, 김재영 스포츠텔러가 오늘도 신청곡 들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라는 곡을 들고 왔는데요. 네. 사실 인종차별은 사실 국내에서도 없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정작 우리가 네. 외국에 나가면 또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어라 조금 긴장되는데요. 이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쭉 나가고요. 이거 해석을 네. 해드리면 네. 작은 장소를 만들어봐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요. 세상을 바꿔봐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요. 당신과 나, 모든 인종, 모든 사람을 위해 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인종차별은 정말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예. 부분이 정말 잘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 이런 인종차별이 없는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를 선택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와 함께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